예,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은 회원사가 내는 회비, 분담금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은 정경련 활동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겠다라고 하면 이건 내용적으로 사실상 정경련을 탈퇴하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구본무 LG 증인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셨는데 정경련은 친목회 모임 정도로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친목회 모임 정도로 하고 헤리티지 같은 띵탱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정경련의 어떻게 보면 해체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증인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구시대의 매듭 하나만 딱 지읍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본무 증인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정경련을 탈퇴하고 정경련을 해체시키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싱탱크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이미 사실 내용적으로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련 탈퇴와 탈퇴를 통한 해체는 오늘 여기서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냥 고개 끄덕인 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길게 하시면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의원님,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태원 증인께서도 아까 그 손을 해체 반대 손을 안 드셨는데 정경련 탈퇴를 통한 탈퇴죠. 탈퇴 의사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환골 탈퇴를 할 필요성 분명히 그럼 SK는 정경련 기존 정경련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도록끔 하는데도 일단 네 아니요. 네 해 주십시오. 최 증인님.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의 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돼요. 모든 직원이 보고 있잖아요. 예. 직원들 실망시키지 않게 결단력을 보여주세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LG 구원무 증인께서는 똑같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우리 현대 정몽구 증인께서는 이거 사실 정경련이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현대는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정경련 탈퇴 현대적으로 잘해야 앞으로 그렇죠. 그럼 정경련 탈퇴 하시는 겁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증인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이재용 증인이 당시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삼성병원 확산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하기 전에 제가 이재용 증인한테 사과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기사가 어떤 인터넷 신문에 오전에는 떠 있었는데 제가 이재용 사과라고 하는 기사가 떠 있었는데 오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신문에 물어보니까 삼성에서 광고로 압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재용 증인 아직도 회사를 정확히 장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국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증인을 비판하는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을 때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북한과 같은 사회예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을 김정은처럼 수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용 증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래 없잖아요. 아, 이재용 증인은 김정은처럼 수령 경영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적으로 멋있게 쿨하게 기업 경영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더 열심히 그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약속해서요. 구시대의 유산, 나쁜 유산 하나 더 청산합시다. 매듭 하나 더 지읍시다. 광고를 통한 언론사 압력 가하지 않겠다. 삼성에 대한 혹은 이재용에 대한 부당한 기사가 이재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있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언론에서 압박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더 하세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삼성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게 삼성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 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는 대언론 압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결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과 뒤에 참고인들이 이재용 경영 승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다,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정의는 지금 강하게 부인하시는데, 경영권 승계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추진했습니까? 그거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의원님, 제가 여기서 시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의혹 속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이 자리에서 임직원들,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국민들이 판단해요. 예, 임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물산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회를 이용을 안 하시네요. 제가 제 요구를 두 가지를 들어줘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FBI가 애플에게 테러범 아이폰에 잠금을 풀어달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는 협조해달라고 했을 때 애플의 CEO 팀 쿡이 이랬습니다. 그 명령에 반대한다. 정부가 그토록 지키려는 시민의 자유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에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재용이 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이 자리에서 우렁차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 만들고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해외에서도 더 큰 성장을 갖추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아까 정경유착 끊으라고 그러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구태가 있었으면 고치고, 또 제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